안녕하세요. 집산나 내 입장만 플래너 노현우입니다. 제가 오늘 등촌동에 좀 나와봤어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에서 3분 거리밖에 안 돼요. 바쁜 현대인 직장인들을 위한 집이기도 한데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베란다 2개 구조로 된 집입니다. 일단 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무엇보다도 훌륭한 교통편. 오늘 영상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산나 내 입장은 플래너 시작할게요. 내부 영상 보겠습니다. 자, 내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면에 이제 현관부터 보시면요. 3개의 슬라이딩 도어로 된 검은색 프레임의 이제 깔끔한 스타일의 중문이에요.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쪽에 약간 긴 직사각형 타입의 현관이 나와요. 오른쪽에는 이제 거울로 된 키큰 신발장 두 칸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넣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 되어 있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옵션이에요. 전부 다 풀옵션으로 되어 있어서 정면 보시다시피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밥솥, 세탁기, 건조대까지 전부 다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일체형으로 된 거실과 주방이에요. 큰 개방감 있게 잘 나왔고요. 위에 보시면은 메인등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 우물천장 시공이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 벽에는 부드등으로 포인트를 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큰 개방감을 자랑하고요. 집이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식탁등을 보시는데요. 이쪽에다가 식탁을 놓고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룸이다 보니까 1인 가족분들, 2인 가족 구성원들 이렇게 추천드린 집이고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방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이제 메인방이에요. 메인방 사이즈 넓고 크게 잘 나왔고요.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도 창문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제 베란다에도 창문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집이 조금 호재인데요. 베란다가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한 1500, 1600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창 정말 개방감 있고 크게 잘 나왔어요. 바깥에 이제 보면 야경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등촌동 경치가 전부 다 보이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란다가 굉장히 커가지고 잔짐 많으신 분들한테도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옆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쪽 이제 두 번째 방이에요.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베란다가 있는 방이고요. 이쪽은 이제 사이즈는 조금 작긴 하지만은 그래도 개인 작업 공간이나 서재, 뭐 드레스룸 이렇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이 약간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작은 베란다가 이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안방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베란다 공간이 따로 있어요. 이 공간을 굳이 창고 형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개인 작업 공간이나 이런 걸로 쓰셔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창문도 크고 넓게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두 개의 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화장실 보도록 할게요. 메인 화장실은 처음에 왔었던 이제 중문 바로 옆에 있고요. 약간 넓은 정사각형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 이제 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 공간 충분한 해바라기 수전 샤워 들어가 있고요. 진한 네이비 색깔의 수납장, 거울도 포인트를 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코너 선반이 있어서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 목욕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보여드린 집 모든 게 풀옵션인 신축 투룸이었었고요. 지금 몇 세일 남지 않아서 할인 분양 중이에요. 황금라인인 등촌역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연락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집산나 내 입장 플래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